고마나루는 공주의 옛 이름입니다. 곰이라는 뜻의 고마와 나루터를 의미하는 나루가 합쳐진 말입니다.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번화가였던 공주에는 웅진 백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. 금강의 나루터인 고마나루는 웅장한 소나무 숲에 물안개 핀 모습이 아름다워 사진 명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빽빽한 소나무가 늘 아름다워 힐링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이죠.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고마나루에 전해져 내려오는 곰설화와 관련된 야외 전시도 볼 수 있습니다. 곳곳에 곰설화, 고마나루, 백제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돌 곰상을 모신 곰사당도 있는데요. 돌 곰상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 무덤에 넘는 부장품, 즉 진묘수로 보기도 합니다.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돌 곰상은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곰사당의 곰 돌상은 모형이라고 합니다. 양 옆으로 소나무가 있는 산책로를 5분 정도 걷다 보면 고마나루 전망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. 전망대 위치는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가의 주관으로 금강의 수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장소라고 합니다. 전망대에선 흰 모래사장과 반짝이는 금강의 멋진 뷰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. 고마나루를 산책하며 재미있는 곰에 대한 설화도 알게 되었고 천혜의 요새였던 웅진 백제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른 아침에 방문하면 솔숲 아래로 물안개가 깔린 환상적인 모습도 볼 수 있으니 고마나루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